배기량 5000cc의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입니다. 한쪽 바퀴가 반쯤 들려 있는데도 차체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등판 능력 45도, 도강 깊이 1.2m,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탱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하지 못하는 화재 현장엔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입기만 해도 슈퍼맨이 되는 웨어러블 소방복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린더 두 개가 달렸는데 한 40kg까지는 제가 이제 쥐어도 이제 무게는 자기가 느끼는 거는 70%가 저감이 되니까 한 10kg 밑으로 느끼는 무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국내외 기관단체들이 1,200여 개 홍보부스를 마련해 최첨단 소방장비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업체의 수출 진작을 위해 대만과 베트남 등 15개 나라 소방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방 기술 교류에 나섭니다. 刚刚看的包括一些防护的装备，还有消防衣帽，这是对同仁安全的一个状况是比较有兴趣的。 那 KFI 本身对于器材设备的展览也是我们学习的方向。 행사 기간 내내 지진과 화재 현장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이 운영되고 인명 구조견 경진 대회와 소화기 디자인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소방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기술의 현주소와 최첨단 장비를 만나볼 수 있는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